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우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본론은 화학 반응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에서 지금 여기는 생명과 파트긴 하지만, 화학 파트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요, 반응하는 물질이 있고요. 반응물이 어떠한 생성물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플러스 B가 반응을 해서요, C 플러스 D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뭐 분자 배열이 바뀌어서 등등 여러 가지 얘네들 원래 있던 반응물들이 새로운 생성물이 되는 걸 보고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체 내에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생명체는 모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고 세포에서 이러한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다 물질 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정 얘가 물질 대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다 그냥 물질 대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구성물질을 합성한다. 그다음 물질 대사는 반드시 뭐 에너지가 일어나며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만 밑줄 한번 쳐보면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두 번째.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드글자로 효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으로 구분된다. 이거는 뭐 구분되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추가해서 4번. 얘네들은요, 항상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까지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걸 위에 이게 화학 반응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갖는 에너지와 D가 갖는 에너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에너지를 합한 거랑 얘네들의 에너지를 합한 걸 비교했을 때 항상 에너지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때 에너지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고요. A 플러스 B, 반응물보다 생성물 C 플러스 D 했을 때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반드시 얘네들은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를 합니다. 얘네들끼리 막 서로 분해했다가 조립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래서 밑에 보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한다. 얘는 따라서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로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더 커다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며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는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합성, 단백질 합성 등이 동화작용이 되고요. 혹은 뭐 DNA 복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즉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드는 반응, 즉 분해하는 반응이고요.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반응이 일어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포흡이라든지 소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될 때는요, 이건 동화작용이겠죠? 동화작용일 때 물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되고, 고분자가 저분자가 될 때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생포흡을 나타낸 건데 이때는 이화작용이라 하며 물질을 분해하고요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방에 보면요 물질 대사와 에너지 출입 나오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가 이게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때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럼 얘는 에너지를 그만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며 동화작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오른쪽은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때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렇다는 것은 얘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얘기고,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단 표하고 밑에 있는 효수의 기능 해서 나오는데 표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요. 물질 회사와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에서 배웠던 화학 반응이고요. 이건 물질 회사입니다. 근데 세포, 호흡, 그 다음에 연소 이렇게 나와요. 연소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연소라고 하는 건 산소와 반응을 하죠.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많은 양의 열을 방출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연소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물질 대사 중에 세포호흡이 나오는데 세포호흡이랑 연소 둘 다 마찬가지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요.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이 6개의 산소 분자와 반응을 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똑같은데 얘네 둘은 뭐가 다르냐면 세포호흡이면요 이 과정이 어디서 생명체 내에서 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연소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 밖에서 체 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똑같은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면 첫 번째로 반응한 온도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 밖에서는요 체온보다 훨씬 높은 약 400도 정도에서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서 이 반응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C6H12O6 하면 얘는 되게 얘가 고분자가 돼요. 반면에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저분자가 됩니다. 그 말의 즉슨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때는 분해하는 반응이고요. 따라서 얘네들은 이화작용이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뒤에 여기 그래프에서 좀 배우겠지만 분해가 되는 혹은 합성이 되든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조금의 에너지가 얼마큼이 됐든 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뭔가 조금 더 안정해지고 싶으면요 내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몸짱이 되고 싶어 이렇게 몸짱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짱이 되고 싶으면 그만큼의 운동 뭐 혹은 뭐 식단 조절 등등의 선생님의 엄청 피와 땀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선생님 나중에 몸짱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막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막 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람의 삶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력이 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노력이 있어야지만 바뀌는 거야. 마찬가지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라 불러요. 근데 선생님이 1단원부터 얘기를 했는데 온도라고 하는 건요 열이라고 했고요. 열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거고 열이라고 하는 건 열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즉슨 얘가 반응이 일어나는 체온 범위 37도냐 400도냐 이 온도만큼의 주변에 열의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만큼 에너지 흡수할 수 있는데 즉 얘는 에너지를 흡수할 에너지가 많아졌죠. 흡수할 열 에너지가 적은 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흡수할 열 에너지가 많아요. 이거 물질에서 이거 연소랑 세포호흡이랑 연소는 이화작용이고 열을 방출한다면서요. 왜 흡수라는 얘기를 해요? 흡수를 하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이화작용이고 열을 방출하긴 하지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기 선생님이 쓴 것처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이 있어야 그만큼 에너지를 또 방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가 관여하냐면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게 관여하고 연소 같은 게 관여하지 않아요. 생체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요,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체온에서는 흡수할 열 에너지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생체 촉매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생명체 밖에서는요, 온도가 400도씨 엄청 뜨거운 온도예요. 그래서 흡수할 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생체 촉매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에 확 일어나요. 그냥 확 타면서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세포옥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일어나더라. 그래서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하고요. 이때 반응,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마다 각기 다른 생체 촉매가 필요하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얘는 한 번에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에 합쳐보면요, 이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체 촉매,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어 물질에서 촉진하는 물질이며 효소라고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에서는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효소의 기능 보시면요, 선생님이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낮춰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를 시켜요. 그쵸? 그래서 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화작용에서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오는데 좀 잘 보면 나 좀 올릴게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에서 일단 빨간색을 보면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을 때 에너지가 지금 어떠냐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러면 얘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더 낮아지네. 열을 방출해서 더 낮아져, 흡수해서 더 낮아져. 방출했기 때문에 더 낮아지겠죠. 그럼 얘는 저 위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은 무슨 작용이냐면 얘는 이화작용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한번 에너지, Y축은 에너지니까 어떤 게 대해서 한번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 밑에서부터 반응물까지의 값은요 뭐가 되냐면 반응물이 갖는 에너지가 돼요. 반면에 여기 생성물부터 여기 맨 바닥까지는요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반응물이 어떤 언덕을 넘어가서 밑에 생성물이 될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반응물부터 생성물까지 이 차이를 보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하고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하거나 혹은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덕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요, 여기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반응물부터 꼭대기까지입니다. 반응물부터 꼭대기까지. 그럼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돼요. 근데 효소라고 하는 애는 역할이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 파란색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요 여기가 돼요. 활성화 에너지, 얘는 효소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오른쪽 결과 보면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요. 반응열은 중요해요.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효소가 있다라고 해서 반응열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명체 내에는 효소가 활성화율을 낮추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선생님 이쪽만 한번 지어보고요.
하나 필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화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동화작용에서는 어떻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동화작용에서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에서가 에너지가 높아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Y축은 에너지가 될 거고 반응의 진행. 조금 더 반듯하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저기에서랑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응물이 갖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되고요. 생성물부터 맨 밑에까지가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가 되는데, 그럼 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점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여기가 반응물이죠. 초록색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반응물부터 생성물까지 이 차이가 뭐가 되느냐? 반응열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예요? 이 그래프를 떠올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야? 선생님이 항상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부터 꼭대기니까요. 꼭대기부터 여기 반응물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셔야 돼요.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효소가 있으면요, 똑같은 파란색으로 한번 나타내보면요, 효소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일 때의 그래프와 여기 동화작용일 때의 그래프, 동화작용일 때의 그래프를 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꼭 필기해 주세요, 여기. 그 다음 효소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효소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열쇠에는 하나의 자물쇠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스터키는 없어. 그러면 열쇠와 자물쇠는 서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 종류의 효소는요, 한 종류의 반응물, 반응물을 보고 기질이라고 해요. 얘만 작용해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건 녹말을 분해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하지 못한다.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랑 보면요, 이 반응물, 얘를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 효소에 여기 특정 부위가 있어요. 우리 여길 보고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요, 단백질을 말하냐면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한 자기만의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선생님 방금 표시한 것처럼 활성 부위라고 하는 데 갔는데, 활성 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반응물, 즉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 결합하는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해요. 효소마다 활성 부위의 모양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렇게 생긴 효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기질이 여기엔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활성 부위와 기질의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고유한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갖는데, 기질과 활성 부위가 맞아야지만, 구조가 맞아야지만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야지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더라. 반응물, 기질이 지금 생성물이 될 때 쪼개졌네요. 얘는 분해 반응이었어요. 그럼 따라서 얘를 그림만 보고도 우리는 야, 얘네들은 이화작용이야. 그 다음에 얘는 열 흡수의 방출에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효소의 제사형.
효소는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재사용돼요. 반응물은요 이렇게 쪼개졌지만 효소는 효소 자체는요 이렇게 구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소 우리 몸에는요 아밀레이스 같은 소화효소가요 엄청나게 조금 있어요. 그래도 재사용이 가능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효소의 활용 보면요 우리 몸도 있지만 생명체 밖에서도 효소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선생님 같이 한번 보면 발효식품에서도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김치찌개 된장을 발효시키고 생활용품에서도 효소를 첨가한 치약, 세제, 화장품 세제를 뭘 지우는 거야? 기름때를 지우는 거잖아. 그러면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하면요 세제가 좀 더 좋겠죠. 세제도 마찬가지 충치를 조금 더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으면 천연 연육제 같은 경우에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해서 고기를 연하게 하는 것이며 식혜, 엿기름의 효소 아밀레이스가 밥솥의 논마를 엿강으로 분해해서 더 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소화제도 당연히 우리 소화를 못하니까 그 효소를 넣어주면 되고 혈전 용해제 굳은 거를 녹여주는 거, 피가, 그 다음 의료기기는 소변검사, 혈당 측정기, 성인 의료,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해서 뭐 오염물질 정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을 만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이거를 읽고 넘어가지 않고 외우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 풀 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읽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 탐구 A에서 한번 보면요. 탐구 A는 실험 자체는 간단한데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우리 과산화 수소라고 하는 건요 분해되면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써요. 즉 무슨 기체가?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과산화 수소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줄 알아. 그런 오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산소가 발생을 하더라. 근데 여기에다가 시험관 A에는 그대로 놔두고요 B에는 감자 조각, C에는 생강 조각을 넣었어요. 근데 이때 뭐 실험 결과를 봤더니 기포가 발생하는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밑에 결과가 써있긴 하겠지만 A보다는요 기포 발생량이 아무것도 넣지 않은 A보다는 B와 C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 과산화 수소는요 가만히 놔둬도 자연스럽게 분해가 됩니다. 근데 얘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효소가 필요하냐면 요 안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요 어디 들어있냐면 우리 여기 지금 넣었던 감자 조각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있는 어디죠? 감자와 간, 생간이라든지 혹은 혈액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산화 수소와 감자 혹은 생간, 혈액이 만나면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을 합니다. 분해를 더 촉진시켜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 이 카탈레이스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 그랬죠? 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감자와 생강 등을요 삶으면 열에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을 잃어요. 까지로 여기 탐구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풀어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 좀 하고 갈게요. 필기는 여기 149페이지 쪽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빔 좀 끄고 오겠습니다.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효소가 더 반응을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보면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기질 농도와 초기 반응 속도 이렇게 좀 보시면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그래프를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반응 속도가 이때는 반응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그쵸? 그리고 왜 일정해지냐, 우리가 그 앞에 새콤하게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데 반응 속도가 일정한 이유는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효소가, 왜 기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효소가 10개밖에 없어. 그럼 반응이 한 번에 10개밖에 일어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어느 특정 농도 이상이 되면 일정해집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심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A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해서 B 이런 그래프도 나와요. 그래, A와 B의 차이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포화됐을 때 반응 속도가 A가 더 빠르죠. B가 더 느리죠. 나중에 얘는 왜 더 느리지? A와 B의 차이는요, A와 B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면 효소 농도 차이입니다. 효소 농도가 A가 B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 모든 효소가 기질과 결합을 했을 때 A가 더 빠르죠. 왜? A의 효소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기질과 결합해서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질 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왜 나오냐면 일단 그래프를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뚝 떨어져야겠네. 더 이렇게 뚝. 여기 한 37도씨의 체온일 때, 그리고 여기가 반응 속도라고 해서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37도씨 앞에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도 더 빨라지는구나. 효소랑 기질이 어떻게, 얘네가 우리가 사람을 인위적으로 가서 껴주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어쩌다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져요.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 얘네들이 기질과 결합할 확률이 높아져서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데 반면에요, 여기 이쪽 보면요, 체온보다 넘어가면요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거는 효소의 주성분은 뭐죠?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체온보다 높아지면 이 효소가 열에 의해 변형이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더 이상 효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기 생각해봐. 고기 구울 때 고기를 뜨거워진 불바에 살짝 올렸다 떼잖아요. 바로 회색깔을 바뀌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에 의해 변형이 되기 때문에 효소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더라. 그다음 세 번째가 pH인데 pH는 산도죠. 산도. 수소이온의 농도, 얼마나 산성이냐 양비성이냐인데 얘는 특별한 거 없이 pH가 2, 7, 10 정도로 pH가 나타내면 여기는 산성, 여기가 중성, 여기가 염기성이라고 하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건 뭔 소리냐? 단순합니다. 그리고 특정 pH마다 자기가 효소가 반응을 잘하는 pH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화학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물질 대사에서 대해서 배웠고, 여기는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 이런 선생님이 지금 심화된 그래프는 요 B 하나만 추가를 했는데 더 각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게 생명과학 2 3학년 내용에서 내려온, 통합과학으로 내려온 단원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 선생님이
맞붙고 심화해버리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개념부터 그 다음에 효소의 활용, 일상생활의 예시까지도 꼼꼼하게 좀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